That's what it's all about. 남자친구와 사귄 지 6개월이 넘어가는 커플입니다. 제가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요. 제 남자친구가 관계 시 콘돔 사용을 거부합니다. 안 쓰는 게 느낌도 좋고 자기가 잘 조절하면 임신이나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요. 정자가 몇 억 마리 중에 하나로 임신이 되는 건데 그게 따르듯이 되나요? 그렇게 임신된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남자친구는 실제로 그렇게 임신한 사람 못 봤어. 그리고 난 성병 같은 거 없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 기분 나빠 라며 언짢아 하더라고요. 정 불안하면 피임약 먹으라는데 저는 아무래도 생리가 조금만 늦어져도 불안해지고 남자친구가 좋으니까 자긴 자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이런 문제를 자꾸 언급할수록 제가 너무 이상한 여자로 보일 것 같고 이 문제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? 아니요. 진짜 완전 약간 고구마 먹은 기분이야, 막. 이걸 뭘 조율을 해요? 이건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. 성 지식에 대한 부분이 정말 무식하기 그지없는 무지랭이야. 밑바닥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성병이 없어라든지 나는 샤워 맨날 해서 깨끗해.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요, 진짜. 남자는 나와 있잖아요. 여자는 안에 있잖아. 병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몽게 들어오면 그러면 이 안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. 그 여자만 고통받는 거잖아. 남자친구분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. 되게 그렇게 깝깝한 소리로 무식이 진짜 막 아이고야 진짜 이 누나가 완전 다 갤럭시 다 해가지고 진짜 블랙홀 떠져버려.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사랑하질 않는 거야. 너가 해. 피임약 네가 먹으면 되잖아. 여기서 나는 열이 받는 거야. 자기가 콘돔을 쓰지 않았을 때의 그 기분 좋은 거는 존중받고 싶으면서 그 관계 이후에 여자친구가 느끼는 그 불안함에 대한 존중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. 써! 콘돔 쓰면 돼. 써! 이런 남자들의 특징이 야, 임신하면 내가 책임질게. 절대. 절대 네 번. 책임을 진짜 그렇게 돼서 책임을 진다 해도 책임을 안 질 거예요. 결국에. 그 책임질 애가 왜 이거 하나를 못하냐. 그리고 이런 거 존중하지 않는 남자는 사랑해줄 가치가 없어요, 진짜. 아까워. 그것도 한번 물어볼게요. 여기 지금 남자 스태프분들 많으니까. 왜 불안해. 콘돔 끼고 안 끼고 뭐 느낌이 뭐 이래가지고 다르고. 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마침표 피날레를 못한다 이거잖아.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엔진의 차이예요. 꼭 못하는 애들이 장비 탓한단 말이야. 맞아요. 남자분들 한 번만 대답해주세요. 카메라 감독님께서 끄덕끄덕 하셨습니다. 콘돔 썼는데 만약에 시원하게 막 폭죽이 안 됐어. 약을 좀 남친으로 먹어요. 그럼 너가 문제 있는 거지. 이렇게 피임 방법이야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내가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남자친구가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. 이건 절대 안 돼. 나도 내려. 어쨌든 남자친구분의 웃기는 소리였고요. 웃기네. 어디서 야동 보고 이상한 거 배워오지 말고 밝고 건전한 데서 함께 공부 좀 하세요. 진짜.